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친구들이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친구 중에 온 국민이 보는 TV 뉴스에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파일럿으로 일하는 친구가 여자친구를 비행기 앞까지 배웅해주려고 본인의 비행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것처럼 속여서 공항 보안을 뚫고 여자친구를 비행기 게이트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는 길에 보안 요원한테 걸려서 바로 경찰서에 끌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TV 뉴스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공항 보안을 뚫고 제한구역에 들어가시면 벌금도 내고 삐뽀삐뽀 경찰이 잡으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광판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항에는 대략 세 가지 종류의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국 전광판, 체크인 카운터를 알려주죠. 그리고 입국 전광판, 누가 들어오는지 알려고 하면요. 그 비행기 편명과 시간이 입국 전광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물은 어느 컨베이어 벨트에 가서 짐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들에 나오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수속 정보, departure information입니다. 입국 정보는 arrival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 찾기는 baggage claim. 근데 짐 중에서 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방이 bag이잖아요. 여기서 baggage, 짐입니다. 전광판은 출국장에서 체크인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서 짐을 찾을지 알려주는데요. 우선 출국 수속 전광판은 check-in information 또는 출국 게시판, departure board 모두 다 체크인 카운터의 위치와 출국 상황을 알려줍니다. check-in, 출국 수속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information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check-in information, 출국 수속 정보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departure boar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비행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이죠. departures, 출발 또는 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출국 게시판에 자주 나오는 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는 airline입니다. 항공사의 이름이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출발 시각과 목적지가 같을 경우 항공사 이름과 로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flights, 항공편입니다. fly, 날다라는 뜻이죠. 항공기마다 특유의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 티켓에 보시면 항공편이 적혀 있으니까요. 확인하고 게시판을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to, destination. 이 두 가지 말은요, 목적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혹시 destiny라고 들어보셨나요? 운명이라는 뜻인데요. 인생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destination, 목적지입니다. scheduled, 원래의 출발 시각을 말합니다. 스케줄에 나온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날 그날의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대로 모든 일이 다 지켜지고 있나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counter, 체크인 카운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gate, 대문이라는 뜻으로 비행기로 들어가는 대문을 뜻합니다. 비행기마다 다른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status, remarks. 이 두 가지 말은요, 출발 예정 시각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을 알려줍니다. go to gate, 게이트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go, 가다 라는 뜻이고요. gate, 대문입니다. proceed to gate, 게이트로 가다 라는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은 전광판 영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See you next time.